형벙 날릴 게 현신이요. 뭐 하는 것들이야? 그럼 말씀들 나누셔요. 나리, 제가 한 잔 올려도 되겠습니까? 아, 저자는 조찬봉댁 노비이온데 형방나리께 올릴 말씀이 있다 해서 이리 왔사옵니다. 아, 저놈은 혀가 없어? 어? 지를 사시고 써라. 발품 남수네. 이쪽으로 오시죠. 자, 이쪽도 뭐 이거 생긴 것만 이렇지. 야, 속빈 강정입니다, 강정. 안내 드리겠습니다. 아, 이놈이 소 대신입니다. 이놈한테 쟁기를 걸어주면은 논 서른 마지로 아주 겉들 합죠. 아무 걱정하지 마라. 아이고, 야, 나으리. 이놈은 힘을 항우장사하고 야, 일머리는 제갈량도 못 당할 정도입니다. 아이고, 머리야. 나으리, 이쪽으로 오시죠. 이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. 그러니까 네가 재물을 댈 터이니 내가 조천봉에게서 너와 식솔들을 사서 면천을 시켜달라는 게지. 야, 그럴 바엔 네가 조천봉에게 재물을 내고 면천 오면 될 일이 아니냐. 지한테 그만한 재물이 있는 것을 알면은 지를 놔주겠어라. 하긴. 그랬다가 내가 널 면천 시켜주지 않으면 날 믿어? 형방나리의 야심을 믿어볼랍니다요. 평생 3년마다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는 사또들 비위나 맞추면서 사시고 써라. 아니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형방나리 편이 되어줄 든든한 뒷배를 두시고 써라. 난 이자가 마음에 듭니다. 계집이 임신한 것 같은 이왕이면 식솔들을 다 사지요. 면포 300평.